오늘은 각 이슈에 따라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종목 네 가지를 차례대로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진출이 순항 중입니다. 미국의 최대 풍력타워 공장 인수가 지난주에 이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현존하는 글로벌 타워 공장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권사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출 1조 원 정도가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CS윈드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공격적인 확장 정책으로 이 관련 업체 중에서는 가장 이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빙그레입니다. 최근 빙그레는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빙과 시장은 롯데 그리고 빙그레의 양강 체제로 개편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빙그레가 이번 해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빙그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용의 이 대용량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최근 편의점 트래픽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신작 트리스터 M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한 하루의 평균 일 매출액은 1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규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6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의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스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주말 사이 아스코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렉라자와 얀센사의 약품의 병용 투여 연구 결과를 두 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혁신 치료제의 신청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SK증권 측에서는 유한양행 목표 주가를 8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